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박자식의 먹이 따딴 따를 배우겠습니다. 따딴 따, 따딴 따. 제가 7번 마디 나오는 거를 저기 제일 처음 큰 이미지로 떠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독학하시고 아신 노래만 치신 분한테 이런 박자는 진짜 난데죠. 참 신기하게 생겼죠. 3번, 4번 마디 나타나는 그 박자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고 무슨 악기로 상관없이 박자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차근히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템포를 70에 놓으시고, 리듬을 디스코 같은 그 알아듣기 쉬운 리듬을 트시고, 먼저 왼발 뒤꿈치를 굴르세요. 왼발 뒤꿈치요. 하나, 둘, 셋. 네, 이때 발은 미리 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미리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떠 있으면 내려가면서 하나, 내려가면서 하, 올라가면서 나, 하나, 둘. 이거를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창안한 말이 아니고 이것도 안 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발을 내려가면서 하, 올라가면서 나, 하나, 둘. 이 카운트에 맞춰서요. 이렇게 카운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으시고, 그거를 박자를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마디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둘, 셋, 넷. 따, 따,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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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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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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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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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고 하는 발음은 연주 치시는 거죠. 건반 치는 거, 색소폰은 부는 거죠. 안은 뭐냐면 다시 치는 게 아니고 그 박자만큼 누르는 거죠. 그거 개념조차 모르시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는 친다는 얘기고 안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고 하는 박자를 길게 늘려주는 거죠. 눌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색소폰은 그냥 길게 불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설명이 있죠. 5번, 6번 마디에 설명이 있죠. 카운트 발 맞추시고 셋, 넷, 따따 안 따, 따따 안 따, 둘, 셋, 넷, 따따 안 따, 따따 안 따, 따따 안 따, 두두두두, 두두우두, 두두우두, 두두우두. 두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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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반을 쳐서 하시고, 색소폰 불어서 하시고, 이게 싱거우신 분들은 당연히 코드 눌러서 하시면 되죠. 코드 누르시면 되죠. 코드 연습 겸해서.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도 7번 마디에 나오신 그 박자가 전혀 안 되신 분은 그 8번 마디에 이 음이 써놔 있어요. 따딴따 두두우두. 이 카운트에 맞춰서 둘, 셋, 넷. 따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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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딴따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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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고맙기로. 이렇게 자기 전공악기로 치시면 되겠어요. 빨리 가는 정도는 없고요.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많이 읽으시고. 자, 오늘은 따딴따 많이 나오죠. 따딴따를 배웠습니다. 아, 항상 간이 평안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